2차 특허법 과외하기. 교수님 문제였습니다. 이거 참고점이 좀 있는데, 답은 A, B, C로 구성된 X를 완성한 다음에 추론과 심사 청구했다. 1번. 심사위원께서는 선행문헌 1에 A와 BC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가설. 가설 동그라미.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저희 제약 분야 사건입니다. 의약용도 발명이었었는데, 우리 1차 때부터 이 판례 많이 했었어요. 첨광이 X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알파 질병, 베타 약효용 조성물. 의약용도 발명입니다. 디스클로저 1에 X가 뭐라고 할까? A 수용체 활성한다라는 기재가 있었고, 디스클로저 2에 A 수용체 활성되면 알파 질변 베타 약효가 나올 수 있다. 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수용체를 건드린다는 걸 양리 기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질병 약효를 의약 용도라고 하고, 디스클로저 1하고 디스클로저 2 결합에 의하면 첨광일의 의약 용도는 쉽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무의심만 갔는데, 상대방이 특허권자 쪽이죠. 디스클로저 1의 신빙성을 배치하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X에는 A 수용체 활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X는 B 수용체, A하고 전혀 다른 B 수용체를 건드린다.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나아가서 디스클로저 1에는 X는 A 수용체 활성을 저해한다고 말은 써있지만 입증하는 증거 실험이나 어떠한 것도 없다. 거기서 나온 판례. 29조랑 갑고지를 해석할 때는, 특정할 때는, 특정한다고 그러죠. 특정할 때는 추론 시 통상의 숫자를 반영한다. 그러면서 디스클로저 1에 무엇무엇이 써 있다 하더라도 추론 시 통상의 숫자가 그를 불확실하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특허업계는 무엇무엇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 시 통상의 숫자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면 기재되어 있는 거. 무엇무엇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추론 시 통상의 숫자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면 기재 안 되어 있는 거. 29조의랑 갑고지의 특정, 29조의랑 갑고지의 해석 문제. 1차 시험에서 많이 했었습니다만, 왜냐면 저희 제약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어서, 그거를 판례가 아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가설. 이런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단어의 변형이 있어도, 전반적인 뉘앙스가 저 판례였지 인식할 수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금 과외하면서 이런 스타일 문제가 처음이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 문제고, 교수님께서는 판례 사안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판례 사안의 사건의 경위가 너무 길잖아. 그럼 교수님께서 이해하신 바에 따라서 요약을 합니다. 기출 문제 다 그랬었거든요. 요약할 때 판결문에 없는 단어, 교수님만의 단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교수님과 공감이 되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판례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독하거나 기본서로 회독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판례의 뉘앙스가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 판례구나 떠오르면은 정답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답은 선행문헌 1 전체를 다 살펴봤지만 상기 가설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뭐 실험 데이터가 없다 이거야. 이거 내가 믿을 수 없는 저쪽 밑에 쪽 나라 문헌이라고 그랬었죠. 또한 상기 가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다수의 선행문헌들을 발견했다.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 특허권자 쪽 대리인이 굉장히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답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지금 거절 이유로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교수님께서.
위 거절을 극복하려고 한다. 갑은 어떠한 주장을 할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정답은 출원 시 통상일체 입장에서는 디스클로저 원을 그와 같이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주장하는 거고요. 판단 기준은 메인 판례 적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7점이니까 제 공식에 따르면 이목차, 5점 단일 목차 공식에 따르면 목차가 더 필요합니다. 목차 늘리기 해야 돼. 목차 늘리기 할때 제일 만만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사례 강의나 기본 강의나 판례 시험 강의부터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들 논문에서도 이것부터 쓰고 시작해요. 1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구인데, 미완성 발명이나 표현이 불충분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출원 시 통상일자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29년 갖고지를 해석한다. 그거. 거기에 하이라이트 문장이 출원 시 통상일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 그거거든. 그거 따오면서 이제 이거 메인 판례 쓰는 거지.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출원 시 통상일자가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선행 발명으로서 삼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 저번부터 얘기 많이 했었고 나중에 실전 GS 가면은 또 문제 제가 많이 해놓고 또 최근에 변호사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험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드린 29장 갖고지 문제죠. 의의는 너무 많이 했다. 29장 갖고지로 의의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담으로. 그러면 종국적인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디스클로저 원이 날아가는 거야. 출원 시 통상일자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니까. 얘가 날아가면 디스클로저 2만 남습니다. 디스클로저 2만 남으면 청광 1이죠. X가 알파지변 베타약효로 갖는다. 이게 도출이 안 돼. 이게 도출이 안 되면 예측 불가 효과다 해서 진보성 인정되는. 그래서 이거 무효 심판 쳐서 난리가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답안지 한번 보면 정답 구체적 판단의 결론 갑은 선행문헌일의 가설을 타당하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설이란 것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교수님 문제에서 교수님께서 만든 단어예요. 그리고 문제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이걸 사안포섭 판다고 그랬었죠. 가설을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다수의 선행문헌을 제출하며 출원 시 통상익수자는 A와 BC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디스클로저 원을 아예 배척시키는 주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제출은 이 소리예요. 지금 문제에서 발견했대. 발견했으면 내야지. 그게 제출이었어요.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목차. 7점이니까 제 공식에 따르면 이 목차. 그게 메인 판례 4번에 넣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4번이 발견한 거 그거야. 이거 제출할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번은 사례 강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쪽 라인 나오면 이쪽 라인이 29장 갖고지 해석하는 겁니다. 특정하는 거 그것만 나오면 이 판례 쓰고 시작하세요. 미완성이나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었던 29장 갖고지 문제 나오면 29장 갖고지가 지금 문제를 특정이라고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29장 갖고지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출원 전에 공지등이 됐는지 아닌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두 유형 다 의의는 이걸로 잡으시면 돼, 29장 갖고로. 문제의 유지, 정답 치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선행문헌 기재가 배치되는 다른 선행문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정, 이게 정답 친 겁니다. 나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시 한번 또 보죠. 이것도 간단한 문제들이었는데.